78번을 찾는 것 같아요. 자, 78번. 자, 면적이나 밀도가 시그마인 대전 도체가 진공 중에 놓여 있을 때 도체 표면에 작용하는 정전 응력은, 자, 이렇게 써요. 그러면은 이제 정전 응력이라는 거는 단위가 이게 이제 정전 응력의 단위죠. 자,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자, 요렇게 해주면 요거는 메타 3승의 줄이다. 자, 요런 단위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정전 응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의 정체는 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가 있느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단위 최적당 저장되는 정전 에너지 밀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단위 최적당 저장되는 정전 에너지 밀도. 자, 정전 에너지 밀도가 바로 요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정전계가 있고요, 전자계가 있어요. 정전계, 전자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자계는 이제 자석 얘기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석. 뭐예요? N극, S극. 붙으려고 하는 거.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쿠룽의 힘으로 붙으려고 하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 요거. 그러면 이제 자석이 여러분들이 좀 쉬울 거니까. 자, 자석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석, 자석. 그러면은, B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가능해요. 자,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지. 왜냐? 자, 여기에 H는 그래서 여기다 요거 집어넣으면은 자, 이렇게도 적어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거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정전계에서는 자, 요 B 대신에 전속 밀도, 자기 대신에 전계, 투자율 대신에 유전율, 전계. 자, 투자율 대신에 유전율. 이렇게 쓰면은 정전계, 전자계가 다 정리가 된 거죠. 자, 이건 뭐예요? 이거는 단위 최적당 저장되는 에너지죠.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 면적이 크면 클수록 힘이 더 크게 작용한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다. 자, 그러면은,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자, 이해를 했다면, 자, 이 문제는 이제 아주 쉬운 문제가 되는 거다. 왜? 바로
요 2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되죠. 그래서 면전화 밀도라 그랬으니까 면전화 밀도에 자, 이는 어떻게 계산이 됐었나요? 바로 면전화 밀도의 2. 이거 있었죠? 요식에서 제곱이네. 그래서 요거에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78번에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